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라는 교회에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책 속에 목사님의 아이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울 때 아빠와 술래잡기 놀이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데 항상 아빠가 술래고 그리고 아들이 숨는 거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열 가지 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숨은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찾으면 놀랄까 봐 이제 계속 내가 어디 가고 있다, 소파 옆을 지나고 있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가면서 숨은 아들을 이렇게 찾는데, 소파 뒤에 숨어 있거나 책상 밑에 숨어 있거나 하는 아들을 이렇게 찾았을 때 보면 항상 눈을 질끈 감고 있더래요. 네. 자기만 안 보면 술래도 안 보는 줄로 생각하고 있더랍니다. 술래가 보이지 않으면 술래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안 보면 하나님도 자기를 못 보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은밀한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슬퍼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더 심해지면 은밀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일을 자랑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일을 자랑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쉬임없이 자랑하고 속임수의 명수고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며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자, 간사한 인간이고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실제 한 사람입니다. 시편 52편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시가 지어졌어요.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극도로 일어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급히 도망을 하죠. 무슨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형편이라 도망을 가면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마을에 가서 이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이 아이멜렉은 지금 어떤 형편에서 다윗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고, 그리고 사울 왕의 오른편 같은 장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을 잘 대접하게 되죠. 근데 뭐 먹을 떡을 당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거룩하게 만든 진설병 떡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멜렉 제사장이 그 진설병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사울 왕에게 이 아이멜렉 제사장을 고자질합니다. 다윗과 한편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이멜렉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도엑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죽이라는, 이 도엑이 들어가서 아이멜렉 제사장과 그리고 다른 85 제사장을 다 죽일 뿐만 아니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도엑이고, 그 도엑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시편 52편이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악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 마음 놓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피트 윌슨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아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기도하는 것을 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왜?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큰아들은 오늘은 둘째가 할 차례라고 그러고, 둘째는 자기는 어제 했다고 그러고, 셋째는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서로 안 하려고 하니 할 수 없이 이제 아빠인 목사님이 교통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서 잘 살펴보고 오늘은 너가 할 차례야.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서로 싸우다가 세상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기도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구절절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쓰시기를, 이 녀석들은 기도하기 싫어서 다투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인 우리들도 사실 그렇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어떤 모임이나 예배 때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맡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말투가 달라져요, 벌써. 그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표현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요. 기도하기 바로 전까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기도할 때는 갑자기 막 말투도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 또 끝나고 나면 또 전혀 달라져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 하던 대로 해. 너 왜 갑자기 말이 이렇게 달라졌냐. 너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우리도 말입니다. 어른이 됐지만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말하고 그때도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처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뭔가 특별한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항상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대표적인 결과가 악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한 사람을 만나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살다가 악한 일을 오히려 자랑하고 엄번스럽게 자기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활개치고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슬슬 피하기도 하고 그 사람 비위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행할 줄 모르고 그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들이 어느 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할 때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그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일. 저러다가 망할 텐데, 아 저러면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은 활기치는 모습은 내 눈에 훤히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 악한 세상, 악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놓고 악을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악한 사람을 무서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영적인 뿌리로는 똑같은 거예요. 드러내놓고 악한 짓을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악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사람이 무서우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잘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다윗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도액과 같은 사람을 보고. 그러나 도액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어요. 그러니 악한 사람 도액을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불쌍할 뿐입니다. 의인은 나중에 이 심판받는 악인을 보면서 7절 말씀처럼 말할 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 의지하며 자기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 도액과 같은 사람이 판을 치고 세력을 잡고 있는 이런 때이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그 도액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온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자기 세력을 얻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삽니까? 그로 인해서 한두 번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나가 보고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 아람 군대가 빽빽이 둘러싸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엘리사를 쫓아와서 큰일 났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종을 향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종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 영적인 세계하고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뜨여서 볼 수만 있게 된다면 그러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산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좀 황당한 이야기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으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려고 해봐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야고보 3장 17절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전적으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항상 생각 속에 주님을 두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더니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믿어지는 거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거하고 그냥 생각이 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님이 생각이 나고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고 밥을 먹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생각이 나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요. 믿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게 되면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아, 주님이 이것은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것은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깨달아진다니까.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것은 싫어하시는 것.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싫어하는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따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게 될 때 주님과 친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생각이 나고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 나는 이제 주님과 친밀해진 거죠.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무섭던 그 사람이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리고 떵떵거리고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하는 그 사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때 네덜란드용 동인도에 있는 어느 섬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철수를 해야 되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해야 되나?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달런 데이블러 로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선임 선교사였던 제프리 박사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읍시다. 떠나야 됩니까? 남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부부 사이에도 의논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끼리도 이 문제 가지고 의논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져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떠날지라도 비겁한 사람, 도망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으라고 분명히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을 싣고 갈 배가 왔습니다. 트럭이 선교사님들이 있는 본부로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태워가려고. 제프리 박사님이 선교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응답을 물어봤습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 박사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편은 떠나자 아내는 남자 이래도 또 곤란하잖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으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보면은 안전하고 가장 쉬운 길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모든 선교사님이 다 남으라고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남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트럭은 그냥 빈 트럭으로 돌아가고 배는 떠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을 태우려고 왔던 그 배가 3일 뒤에 난파해서 한 사람도 그 배에 탄 사람이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무서움이 없어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명령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텐트 같은 성막 하나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엄청난 신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스핑크스, 피라미드,
시내에 있는 곳은 엄청난 구조물을 세웠어요. 그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여기는 신전 같아. 그런 세월을 4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보셨어요. 그것은 큰 거, 엄청난 건물은 그것은 멋있는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뭔가 신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뜯어 바꿔야 된다. 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면 큰일 나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반드시 잘못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의 신상을 만들어야 하나님을 정말 표현할 수 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지 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신전도 거창하고 멋있는 거 만들지 말고 조그만 텐트를 만들어. 그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거창하고 그럴듯하고 커 보인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속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 보이는 것에 매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다 망치는 겁니다. 판단을 다 그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결국 3개월 못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런 일을 했을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애굽에 살다가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논밭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무슨 제대로 된 물도 없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아, 모세 한 사람 의지하고 왔는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려야 될지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제발 좀 보이는 뭘 좀 만들어달라는 거야. 보이는 거 불안해 죽겠으니 뭐 믿고 의지할 만한 뭐 보이는 그럴듯한 거 좀 만들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인도도 못해요. 치유도 못해요. 위로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송아지 땅 하나 할 수 있는 거 옆에 있네. 그거 하나. 눈에 보이게 옆에 있는 거, 그럴듯한 게 뭐 하나 옆에 있는 거, 그거 역할 하나밖에 못한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간사해서 그게 필요하다. 눈에 보이게 뭐 옆에 있는 거, 그럴듯한 게 뭐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돈, 돈에 집착하는, 그럴듯한 무슨 이런 명함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기 부적 가지고 있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라도 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불안한 마음이 해소가 되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오는 이런 기가 막힌 처지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큰일 난다. 대놓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악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김중원 목사님, 하신주 선교사님 네 분이 그래도 괜찮아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인데 교우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 속에서 방황하던 큰 아들 로 인해서 하신주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간증이 나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아들이 방황해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 외국 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녀야 되니
그가 겪었던 일이 계속 왕따 당하는, 따돌림 당하는, 구박 당하는. 그러니 이 아들이 마음을 못 잡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내 아들을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내 아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했지만 눈앞에 아들이 자꾸 무너져 가니까,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리니까, 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서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아들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주 버리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칼을 들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러냐.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하고 정반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두려워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정말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러니 엄마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엄마가 자꾸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협박합니다. 내 아들은 잘못될 거야. 내 아들은 폐인이 될 거야. 너의 아들은 실패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탄의 거짓말이 더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내 아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변화시켜 줄 거야.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내 아들은 완전히 폐인이 될 거야. 내 아들은 이러다가 완전히 끝장날 거야. 이렇게 믿어지니만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주 선교사님에게 응답하시기를, 사탄을 완전히 무시해버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사탄아, 그래, 한번 우리 아들 잘못되게 한번 해봐. 아주 망하게 한번 해봐. 더 타락시켜봐. 아주 죽여봐, 우리 아들. 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어. 우리 아들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셔. 너가 아무리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폐인 만들려고 그러고 완전히 우리 아들 타락시켜버리려고 해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그런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 아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죽이려면 죽여봐. 그러면 진짜 죽일까봐 겁이 나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마귀가 두려운 것은 믿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려운가.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탄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결단을 해. 그리고 순종합니다. 사탄아, 해봐라. 내 아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더 타락시켜봐. 죽여봐. 완전히 폐인 만들어봐. 되나 안 되나. 너는 못해. 이미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사물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렵더니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깨지면서 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30% 깨지면 아들이 며칠 만에 30%만큼 회복이 됩니다. 두려움이 50%쯤 떠나가면
아들이 그 다음에는 50%쯤 회복이 돼. 그렇게 70%, 90%, 나중에는 진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탄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진짜 마음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언제 내 아들을 위로해야 될지, 언제 내 아들을 야단쳐야 될지, 그리고 야단을 치되 무슨 말로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들의 삶이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속회방학을 이제 합니다. 속회방학 왜 하나요? 모이기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속회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때를 계절을 만나서 우리 방학합시다. 그러나 속회 식구들은 만나기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더 좋은 때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영성의 길을 한번 제대로 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지기까지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빨리 친밀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지는 일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매일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 한 달 동안은 아마 충분하고도 놀라운 기간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시작해보세요. 정말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그 삶을 시작해보시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맛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 좋아하나요? 돈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돈 맛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돈 벌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아주 돈의 사람입니다.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게임에 중독이 될 정도로 빠져들어갑니까? 그 게임이 주는 어떤 느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 게임에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영상에 왜 빠집니까? 그게 주는 자극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맛처럼 좋은 건 없어요. 사람이 어떤 것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다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도 마음이 무덤덤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면, 마음을 정말 열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돈 맛을 한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돈 생각만 하고, 음란에 빠진 사람이 어떻든지 음란한 것에 매여 있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째서 그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 한 분,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렇게 원했는지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살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